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이 차량 2019년식 약 2만 6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유일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6.1mm 나오네요. 75%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는 4.7mm 나오네요. 6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습니다.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 볼 조인트들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셔야 되는데요. 엔진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버 장착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고, 각도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기록부상에 누윤적 정의 없이 말끔한 상태로 나와 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미션 쪽 보시면 미션 쪽 누윤적 정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바디 프레임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언더코팅도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안쪽으로 머플러도 보시면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뒷바퀴 쪽 현가장치 쪽도 크게 손상된 부분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85%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4,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스티어링 오일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보조 없는 차량이고요.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6,820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요, 룸밀러 앞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에 버튼 시동 있고요.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쾌적한데요.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손상, 오염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보셨다시피 손상 없이 말끔합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깨끗한 모습, 기어봉까지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 준수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트도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요. 찢어지거나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그리고 바닥에 카펫도 깔려져 있어서 보다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도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보호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텝도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리어 휀더 부분도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 역시 말끔합니다.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쭉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앞도어 쪽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에 의한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이드 스텝 흠집 없이 파손 없이 말끔한 모습,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그리고 프론트 휀더까지도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거의 준신차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